증서를 필요로 합니다.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.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의 소유현이 스페셜 MC로 출연했다. 2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에서는 소희현이 MC로 출연했다. 소희현은 결혼 3년 차로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돌아왔다. MC 김구라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나 됐나라고 묻자 소희현은 50일 정도 된 것 같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.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. 이에 김구라는 호박즙을 많이 드셨나봐요라고 말했다. 소희현은 모유 수유를 해서 붓기가 빨리 빠진 것 같다고 대답했다. 이어 김구라는 어머니들은 출산 후에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는데 머리카락이 빽빽하다라고 말해 폭소케했다.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. 이에 소희현은 감사하다고 대답했다.